어떻게 대처해 나가는지 한번 보자고요.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여배우한테 굉장히 치명적인 거거든요. 뭐야. 그래서 네. 제가 그래서 이거는 조금 확실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강남 쪽에 사는 그 제 정보원들 얘기에 의하면 수영 씨가 강남에서 날마다 톱스타 남자들을 바꿔가며 스킨십하고 난리가 아니다. 아, 진짜. 아이고, 제대로 소리야. 아이고, 제대로 소리야. 선배님 더 부러워하셔도 되는 게, 이 목격자 증언에 따르면. 진짜 이 얘기하는 거 진짜 싫어하는데. 뭐, 아이, 톱 아이돌 그룹 멤버랑 새벽에 술 마시면서 애정행각을 벌였다. 그 다음에 굉장히 비싼 수입차에서 남자와 내리는 걸 봤다.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. 그 얘기가 도플갱어가 강남에 있다라는 이제 얘기. 똑같이 생긴 사람이. 예, 실제로. 그런 일이 있대요. 얼마 전에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그 가짜 사이. 예, 가짜 사이처럼. 예, 그러니까 뭐 가짜 임세양. 그러니까 저를 제 매니저가 집에다가 데려다 주고 가는데 제가 갑자기 옆에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고 있고 저희 매니저가 전화 와서 너 지금 자전거 타고 있냐고. 그러니까 저희 매니저도 헷갈릴 정도로 저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나 봐요. 네. 그 키스 그 얘기는 저도 촬영을 딱 끝내고 집에 왔는데 저희 사장님이 바로 전화가 오신 거예요. 그래서 어떤 기자분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네가 지금 강남의 어떤 술집에서 어떤 되게 유명한 남자 연예인이랑 키스를 하고 거의 스킨십을 좀 과하게 하고 있다? 과하게 하고 있다는데 그 무슨 얘기냐 너 지금 그렇게 전화가 오신 거예요. 나한테도 그런 전화가 한번 왔을 수 없고 그래서 저는 네? 그 무슨 말씀이냐고. 그러니까 저는 그때 딱 촬영을 하고 막 집에 들어왔었어요. 그러니까 제가 촬영을 안 했으면 저 진짜로 오해받을.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그 술집 사장님이랑 기자님은 저라고 믿고 계신데요. 아니, 정말 닮았나 보다. 오히려 그분은 즐길 수도 있겠네요. 내가 임수향인지 누군지 맞춰봐 이런 분위기로. 아니 있잖아요. 머리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좀 분위기를 좀 바꾸면 어때요? 그래서 제가 잘라서 그때는 머리가 길었거든요. 그래서. 근데 그럼 그 사람도 네, 또 잘랐네. 자를 수 있는 길이에요. 확 잘라버려요. 살 수 없게. 삭발은. 탈색해요. 근데 그 사람은 누구예요? 뭐 얘기 들었을 거 아니에요, 이렇게. 그거 잘 모르겠어요, 근데. 그냥 강남이 그냥 이쁜 분이죠, 뭐. 저희 정화 언니도 그런 적 있어요. 박정화 씨. 박정화 언니도. 아니, 어느 집에서 나왔다. 뭐 동거를 한다 막 이런 얘기죠. 저 언니도 엄청 스트레스 받아 했어요. 근데 진짜 똑같이 생겼다고. 아 그것도 닮은 분? 네. 근데 그분도 씨는 약간 진짜 인정을 하고 자기도 약간 즐기고 다닌다고 들었었어요. 어머. 아니 그럼요. 그 아이돌 스타 누구랑 만났다 그랬잖아요. 그 이제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. 그쪽에서는 뭐 연락 온 게 없어요? 아니 내가 조금.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은데. 그러니까 지금 저도 아까 딱 들었을 때 궁금했던 게 그걸 본인은 아니라고 치더라도 네. 그 아이돌 스타는 임수영 씨 닮은 여자랑 만나고 있었던 거네, 그렇죠? 그렇죠. 그 아이돌 스타가 누군지 임수영 씨는 알 거 아니에요? 그 전 알죠. 오. 전 알죠. 아니 근데 뭐 근데 그러면은 그분 다들 연락해서 진짜 뭐 한번 만나볼래요? 진짜 한번 만나. 그분 잘 수도 있어. 아 나 같은 스타일을 좋아하는구나. 약간 얼굴이 보니까. 그러니까 그분이 텔레비전에 나올 때마다 임수영 씨는 쟤는 내가 연락하면 언제든지 나한테 넘어오겠는데 또 그런 자신감이 있죠. 난 진짜니까. 아 근데 그러니까 근데 그 되게 난감한 때가 많아요. 그분 때문에. 그래서 정말 외제차 타고 다니신대요. 그 여자분이요? 예, 비사 그 외제차 타고 다니신대요. 아, 그 여자분이? 예. 버스? 비사 이게 아주 몹쓸 애드립이야. 몹쓸 애드립이야, 이거. 감독님 화내시는 게 알 것 같아요. 야, 개그맨이었으면 몰래 맞으네. 와파파! 아세요? 싸파. 근데 그 사실 닮은 분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억울한 거예요. 자기는 그냥 자기 똑같고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아이들 만나는 건데 저 임수영 짝퉁 정말 이런 식으로 그 사람도
저기 하니까 그 사람도 억울한 거라고. 그렇죠. 그렇죠. 이분은 뭐 사칭한 것도 아니고. 그잖아요. 어. 네. 내가 임수양이야 이것도 아니고. 그러니까. 나 궁금한 게 본인이랑 똑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. 근데 이거 경험하기 되게 힘든 거잖아요. 네. 그 어때요 기분이? 본인이랑 똑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? 아니 근데 되게 묘해요. 묘한데 그분이 약간 되게 봉사활동 많이 하시고 그냥 이렇게 다니셨으면 좋겠어요.